그러니까 저 사람은 자기한테는 없고 그 사람이 갖고 싶은 걸 내가 갖고 있어요. 그럼 교환하면 되는 겁니다. 교환하면 상호 이득이 발생해요. 여러분들 시장에 왜 가요? 돈 내고. 물건 샀지만 그 이상으로 뭔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 가는 겁니다. 매일 시장에 가요. 그렇죠? 아, 돈 내고선 아, 좀 깎아주세요 해서 가격을 지불하고 정찰료 붙은 건 정가대로 지불하지만 억울하다는 생각을 안 들 거예요. 왜 그런 거니? 그만큼 지불하고도 더 얻는 게 있기 때문에 물건을 사러 매일 시장에 가는 겁니다. 파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든 비용보다도 뭔가 더 보이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물건 만들어 파는 거예요. 시장은 그만 경우가 역사적으로 로마 시대부터 있었는데 다 망했어요. 시장을 폐쇄하고 물건을 교환하면 사형이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깜깜한 밤중에 나가서 몰래 물건 팔고 이 시장이야말로 통상이야말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평화롭게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둘 다 얻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칸트가 이 자유통행 통상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첫 번째부터 이런 얘기를 하느냐. 칸트의 저서를 읽고 제가 그 다음에 이 박사의 독립정신을 읽었어요. 한두 군데가 아니라 아주 이 내용이 딱딱 들어맞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2페이지에 밑 2페이지로 가시죠. 다시 1페이지로 오겠지만 2페이지 그 머리에 보면은 각국이 그 나라의 상업관계가 있는 것을 존중이 없게 하고 나에게 없는 것과 남에게 있는 것을 서로 바꾸면 기차의 이익을 보는 것이며 그게 이 박사의 독립정신에 나오는 글귀예요. 근데 그 바로 밑에 칸트가 뭐라 했는 거니 통상정신이 조만간 모든 사람을 하나로 붙잡는데 이것은 전쟁과 병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밖에 이 글 이외에도 아주 1대1로 마주치는 글이 굉장히 많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칸트의 연구 평화론 두껍지도 않아요. 그거하고 우리말로는 번역이 된지 모르겠어요.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칸트의 연구 평화론 책하고 그 다음에 이승만 박사의 이거 독립정신 이건 저 미국 가서 박사 공부하기 전에 쓴 거예요. 감옥에서 이거하고 비교해 보면요 아주 이 양반이 칸트를 읽었나보다 하는 확신이 들 정도로 글이 딱딱 맞추는 게 많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칸트의 연구평화론 첫 머리에 나온 글이 이 박사의 박사학위 논문에 똑같이 나와요. 그 양반이 칸트의 연구평화론을 읽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무슨 교훈을 얻었느냐. 이겁니다. 통상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무력 통상은 내가 강제 영국이 예를 들어 영국 대사관에서 얘기 들으면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영국이 약한 나라 가서 자기 식민지를 만들고 그 시장을 독점적으로 만들어 다른 나라가 거기 가서 물건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게 독점적으로 만듭니다. 그게 이승만 박사의 박사학위 논문 두째 페이지에 나와요. 1776년 이전에는 이 식민 모국이 식민지를 척식하고 가서 식민지를 만들고 다른 나라는 접근도 못하게 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지구는 표면은 한정되어 있는데 자꾸 야금야금 여기 가서 자기 식민지 가져오면 다른 나라든 물건을 팔아먹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불란서구도 충돌하고 독일하고도 충돌하고 1차 대전 2차 대전에 전부 식민지 모국끼리 식민지 두구선 싸운 게 2차 대전이에요. 뭐 다른 일도 있겠지만 결국 전쟁이에요. 끊임없는 전쟁. 칸트가 영구 평화를 쓰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폴란드를 이 열강들이 셋을 분할해 먹었어요. 근데 분할한 지 10년 만에 다시 그 땅을 두고 이 열강들이 전쟁을 벌이니까 칸트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매 10년마다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20년마다 일어나면 아버지도 죽고 아들도 죽고 여자는 어떡하라고. 그런 일이
1차 대전, 2차 대전에서 일어났어요. 1차 대전은 1914년에 일어났고 그리고 2차 대전이 1939년에 일어났죠. 꼭 25년 차를 두고서 아버지가 죽으니까 꼭 그때 유복자로 있던 혹은 한 살 된 어린애가 아들도 또 군대 가서 죽고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 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1776년 우리 경제학의 아주 할아버지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앙하는 아담 스미스는 그 두꺼운 그 국부론 뒤에 식민 동상에 대해서 아주 길게 쓰고 있습니다. 그 말하자면 아메리카 대륙을 한마디로 아메리카 대륙을 독립시켜라. 영국은 그거 가지고 있어봐야 그 반란 진압 비용, 그 다음에 그 관리 비용 그것이 차츰차츰 거기서 착취해서 얻어오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든다. 그래서 예를 고대 로마와 그리스를 들어가면서 미국 대륙을, 그때 미국이 아니죠. 아메리카 식민지 대륙을 독립시켜라. 그래서 대등하게 통상을 하면 얻는 게 더 많다. 이게 나와야 돼, 책에. 결국 식민지 독립이라는 이 생각이 그때 선각자들 머릿속에 떠오른 거예요. 독일은 아프리카에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식민지를 하도 착취해서 독일 물건을 사줄 능력조차 없게 됐어요. 너무 착취해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농장도 막 적자가 나고 이게 식민 정책인데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됐어요? 다음 땅에서 또 착취를 하고 다음 땅에서 또 파먹고 그러니까 식민 노국끼리 이제 전쟁을 하니까 전쟁이 지구상에서 안 떠난다. 근데 한편 우호통상 이건 지금 말씀대로 이 신선 내가 없는 거는 저 사오고 저 친구 없는 건 남대가 팔고 해서 우호통상으로 하면 독립국끼리 통상할 수가 있는 게 이게 미국 영토 야심이 없다는 거에 명확한 증거입니다. 문헌에도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일찍이 알았어요. 영국이 자기를 하도 착취하니까 스코틀랜드 아까 아담 스미스가 스코틀랜드 아닙니다. 스코틀랜드는 조그만 나라인데 영국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선각자들은 미국으로 가서 여러분 미국은 영사를 맺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거의 왕도 없고 그 다음에 법제도도 틀리고 교육제도 틀리고 종교제도도 틀려요. 스코틀랜드에 만든 거예요 미국은요. 하도 억울해서 그 저 영국한테 당한 게 억울해서 가서 그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대부분 그 참여합니다. 건국 과정에. 그래서 미국은 일찍부터 알아요. 통상. 통상을 얻어서 영국 독립전쟁도 통상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독립한 다음에 1776년 전쟁이 독립선언으로 1789년에 결국 조지 워싱턴이 일대 대통령에 이제 취임을 하죠. 13년의 차이가 있는데 그리고 1812년에 제2의 독립전쟁이 일어나요. 영국이 보니까 억울해 죽겠어요. 저 큰 땅덩어리를 내준 게. 그래서 다시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원인이 영국이 자꾸 막는 거예요. 신생 미국의 이 대서양에서의 이 경쟁관계, 통상을 자꾸 막는 거예요. 그 전쟁을 하면 또 전쟁의 그 물건을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지역에서도 우리는 물건을 팔아야 된다. 그리고 바다는 항해의 자유가 있다. 영국도 막지 마. 하다가 1812년에 제2의 독립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워싱턴 DC가 불바다가 되고 그때 메디슨 대통령 헌법을 만들고 대통령이 돼 메디슨 대통령 저녁 먹다가 황급히 부인도 둔 채로 그냥 빠져나가고 그런 전쟁까지 치르면서도 독립국 통상을 지지한 겁니다. 그래서 남아메리카 여러 나라들을 그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을 독립시키려고 도와줘요. 그걸 이 박사가 알아요. 이 박사 그 박사학위 논문 한 중간쯤 보면 남미 나라들에 그 대한 그 독립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그게 그 미국은 자기 안방인데 이거를 스페인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되기도 하지만 물건 팔아먹으려고 독립국가가 되면 누구든지 가서 예 자유롭게 물건을 팔아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 당시에 미국은 제1의 농산물 수출국이었는데 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국가 상호 이익이 발생하고 평화로워요. 서로 파는 사람 사는 사람 상호 이익이 그러니까 상호 이익이 발생해요. 이 틈바구에 식민지 독립이라는 것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딱 캐치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